여러분이 돈 벌고 싶다면요, 이 개념을 그냥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산 방식이랑 다르게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렇다면 경제학 배우면은 거의 첫 장에 이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두 가지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딱 선택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죠, 내가 가지 않은 길, A안, B안이 있으면 투자안이 있는데 A안을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B안의 수익률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왜 이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버려야 될까요? 제가 유튜브로 이제 돈 버는 법 컨텐츠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거 한다는 걸,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유튜브 하면 어때? 쇼핑몰 하면 어때? 아이템 이거는 어때? 뭐 어때? 이거 어때?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해도 잘 될까 싶어서 물어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는 것, IT 유튜브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기회비용이죠. 본인이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왜? 기회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성향마다 다 달라요.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건 노트북이나 공기청정기처럼 최고의 가성비템이 딱 정해져서 완전히 눈에 보이는 딱딱한 뭔가 고체 같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똥퍼 가지고도 갑부되고요, 누구는 스마트폰 만들어도 그지가 돼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노답인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노답인 거, 아예 답이 없는 거, 이걸 해봤자 돈이 안 벌어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유튜브,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유튜브 하면 어때? 이걸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유튜브 할 시간에 편의점 알바하면 더 많이 번다. 가상의 기회비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일부 사람들한테는 참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때요? 그건 돈도 안 줘요. 네이버 블로그는요? 그거 할 시간에 알바하면 더 많이 번다? 맞죠. 그 사람이 아는 세계에서는 참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A안, B안을 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하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만들 건지 IT 리뷰를 할 건지 편의점 알바를 할 건지 따지다가 아, 이거는 시간당 수익이 안 나와, 그럼 시작을 안 해요. 그거 안 하면 어쩔 건데? 기회 비용이라는 것에 전제가 존재합니다. A안, B안 다 수익률이 존재할 때 얘기죠. 만약에 A안, B안 다 수익률이 있고 A안을 선택해서 B안을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 그게 기회비용인 거죠. 그 뭐예요?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 없으면 기회비용도 없어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돈을 기준에 두고 있지 않은 분들, 아니면 돈을 기준에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만 하는 분들은 물어보기만 하고 아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똑똑해서, 기회비용 때문에. 그 선택을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누가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악의 선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안 하면 뭘 할까요? 집에 누워있다가 자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뭐든지 선택을 해야지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리에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시간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심지어 가상의 뭔가의 기회비용을 따져요. 가상의 뭔가. 편의점 알바는 그나마 양반이야. 왜? 편의점 알바는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는 동안 진짜 똑똑한 무언가가 존재할 것만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상한 기회비용을 잃어버릴까봐 이걸 못하겠다는 거야. 제가 이걸 어떻게 알까요? 인터뷰를 해봤거든. 인터뷰라는 게 출연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를 하려는 제가 학원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왜 그동안 유튜브를 안 했나요? 유튜브 말고 정말 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진 정답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찾을 때까지는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유튜브 그냥 안 하면 되지. 그거 발견하면 안 하면 되지. 세상에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말고,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돈 벌기의 완전 초보 단계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똑똑한 척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A안, B안에 대한 수익률을 내가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기회비용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B안의 수익률도 모르고 A안의 수익률도 몰라. 지금까지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고 하던 분들은 그거 안 하고
유튜브를 하던 블로그를 하던 아니면 뭐 진짜 이제는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제휴 마케팅 이런 걸 하던 세 가지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든 기회비용 안 따지고 시작해보면은 돈이 됩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 A안, B안에 대해서 수익률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그때 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투입하는 노동력, 또 자본 대비 수익률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물어보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사실은 그게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회비용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많이 남았나요? 시간이 느리게 가나요?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에요. 2023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의 영상을 4년 반 전에 올렸어요. 거의 5년 전에 올렸죠. 저는 그때부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들이 말하는 거 돈이 안 돼. 블로그 하는 거 돈이 안 돼. 유튜브 하는 거 돈이 안 돼. 스마트 스토어 거짓말이야. 안 돼. 돈이 안 돼. 저는 그 기간 동안 제가 한 거는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랑 다른 게 있나요? 그때 영상을 봤던 분들이랑 저랑 다른 게 있나요? 똑같아요. 제가 뭐 똑똑한, 저 똑똑하지도 않아요. 제가 뭐 엄청 좋은 대학 나왔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그냥 보기에 사람들이 뭐 저 새끼 옆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저는 그냥 그걸 계속한 거밖에 없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기회비용을 까먹는 겁니다. 사실 저보다 돈 더 번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안 한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엄청나게 많죠. 유튜브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뭐 아무데나 쳐보면 돈 버는 방법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시대예요. 근데 그 많은 방법 중에 완벽한 최고의 방법, 만점짜리 방법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유튜브가 그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이거를 돈을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돈 버는 거랑 관련된 짓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돈을 못 버는 이유예요. 시간은 축 흐릅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나면 어제랑 오늘 똑같은 거 같죠? 그것도 시간 없어진 거예요. 사지도 못할 비싼 차들 그거에 대해서 견적 알아보고 월별 할인 검색해보고 딜러한테 견적 넣어보고 뭐 보고 리뷰 보고 그럴 시간에 돈을 더 버는 방법을 지금 시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일단 작은 미미한 돈을 딱 벌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 다음에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이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좋다 나쁘다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준점이라는 게 없으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있어요? 저 키가 커요? 작아요? 몰라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기준점을 찍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돈 버는 시작의 기준점이 될 거고 이 발을 딛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속도도 나오게 되는 거고 TV를 끄고 이거 유튜브도 여러분 빨리 끄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보고만 있는 그 돈 버는 방법을 바로 시작하세요. 만약에 돈 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돈 버는 방식을 실행해 보세요. 제 거에 와가지고 너가 틀리고 저 사람 맞았니 이거 할 시간에 그냥 여러분의 것을 시작을 해보세요. 예. 디딜 수 있을 때 첫 발을 디뎌야 됩니다. 오늘도 뭐 쓸데없지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